네, 안녕하십니까. 주회검을 보내삽니다. 좀 전에 저녁 거리를 사려고 모처럼 밖에 좀 나갔다 왔습니다. 비는 더 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나간 우산만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우선 저는 내려가서 주차장에 마련해둔 저의 그 일량이 급식소가 있는데요. 거기 사료와 우려낸 멸치를 한가득 담아놓고 든든한 마음으로 좀 돌아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마트로 향했습니다. 얼마만큼 걷고 있는데 문득 제 앞에 한 10미터쯤 앞에서 작은 고양이가 길을 건너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승합차를 보더니 그대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굴에 쏟아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그저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공포에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동차 앞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승합차가 이 고양이가 얼어 있는 걸 보고 속도를 줄여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고양이가 길을 건너지는 않고 가던 길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쪽으로 다가가게 됐고 저랑 마주치게 된 겁니다. 보니까 제가 주차장에서 먹이는 애기냥하고 몸집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도 야위거나 건강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더구나 제가 손을 내밀고 웃어주니까 주춤대면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식빵 자세라는 그 고양이 특유의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저를 지켜보더군요. 바로 앞에 편의점으로 냅다 뛰어가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그 츄르라고 하는 간식 5개가 들어있는 한 봉지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불과 몇분 사이였는데 돌아와 보니 아이는 예상대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앞에 얼어붙어 있던 그 표정과 모습이 마음에 남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찾았지만 어디론가 몸을 숨겼는지 더볼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추루 봉지만 만지작대면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마트로 다시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을 했고 그의 작품을 통해 사람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을 품고 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답을 했죠. 바로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고 그것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귀순자 두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문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도 문재인은 북한 정권에 잘 보이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온갖 종류의 청원과 시위를 하고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펴고 있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 또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번 귀순자 강제 송환에 대해 이 생명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분들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강제 송환된 두 명의 북한 청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죠. 타인이 겪는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신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양이 하나가 길에서 마주친 거대한 위협 앞에서 얼어붙을 때 운전자는 급히 속도를 낮춰서 고양이가 피할 수 있게 해줬고, 마트에 가고 있던 아줌마 하나는 달려들어서 고양이를 횡단보도 안내할 뻔한, 이것이 세상에서 거의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수시로 어디서나 매일 벌어지는 작은 사랑들입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끌려갔는데 눈이 열려 앞을 보니 북한군이 서 있는 판문점 앞임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 털썩 그만 주저앉았다는 20대 그두 명의 북한 청년. 그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얼굴에 받고도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흔한 길고양이보다 못한 운명임을 생각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잡담처럼 이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